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할 수 있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업로드 되었던 유비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막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최신 업데이트된 유비 프리스타일 에피소드를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에피소드고, 여기 출연한 래퍼들의 정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출연한 래퍼들을 스펠링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B. Katrina? 그리고 Epoch?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좀 가급적이면 최신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오는 대로 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스케줄이 가능한 선에서 빠른 시일 안에는 좀 텀을 두지 않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사도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프리스타일링 하는 비디오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또 어떤 느낌인지 보기 위해서 UV 프리스타일 에피소드 7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번엔 차 안에서 하시는구나. 오. 이번 플로우 되게 좋다. 약간 레이백한 느낌이 있어요. 오, 좋은데? 오. 이분 랩 스타일 되게 좋은 것 같아. 레이백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래퍼가 스눕독이잖아요. 물론 스눕독하고는 다른 스타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플로우를 운영하는 느낌은, 바이브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 되게 좋은데요? 다음은 여기 에포치라는 래퍼를 프리스타일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래퍼 이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발음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도록 하죠. 13 토토 도사 투구 지루 김피 비트 너희 배우 자와 퀴트 김튜 오사 구무스 스포츠 푸니 무슨 스튜 아 유은 이치 아와 스미키트 아 저건 제일 존두라인 하세고 호사 기치누드라인 아 퓨어 프리스타일 하시네. 지금까지 에피소드 봤던 래퍼들 중에 제일 철없되게 한다. 이 두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다들 저마다 개성을 확실히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Big Katrina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진짜 좀 부드럽게 웨이비한 느낌으로 플로우를 타시는 것 같고, 이분 에퍼치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초반에 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 트랩이 있어요. 옛날 트랩. 뭐 2000년대에 막 6년, 7년, 8년? 그때 막 릴웨인, T.I, 영지지 같은 래퍼들이 막 난리치고 다닐 때 그때의 래퍼들이 갖고 있는 트랩 래퍼들의 어떤 랩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재밌는 게 두 래퍼의 스타일이 워낙 다르고 극명하니까 이렇게 각자의 매력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프리스타일링을 즐길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BET 채널에 랩시리라는 미국 핫한 래퍼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랩시리의 코너 중에 프리스타일링을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랩시리 인 더 베이스맨 해가지고 부스에서 래퍼들이 프리스타일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영어를 더 얼마나 더 알았겠어요. 근데도 팝을 음악을 듣는 게 워낙 좋으니까 그냥 래퍼들 프리스타일링 보면서 그냥 감탄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이퍼 비디오를 보거나 이렇게 래퍼들의 프리스타일링 하는 영상들을 보는 거를 꼭 놓치지 않고 다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프리스타일링 영상 보면은 친구들끼리 야 누가 더 잘해?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